수비가 바짝 붙었어. 들어가는 거고. 이를 돌렸는데 수비가 이쪽으로 쭉 막았어. 크로스오버 하는 거고. 근데 수비가 쭉 떨어져. 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똑같은 동작에서 여러 가지 공격범이 나오는 거야. 똑같이. 내가 똑같이 띄우는 것까지 다 똑같아. 근데 여기서부터는 상대방이 뭘 할지 모르는 거야. 그게 제일 맛이 가는 거지. 아무튼 홍보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팀에다가 그치? 결제 내가 약속해. 결제 내가 지금 올 것 같은데 지불한 거 트리플 스랫. 그러니까 볼을 잡았을 때 공격법. 수비가 붙을 때 있잖아. 볼을 딱 잡았는데 이렇게 바짝 붙잖아. 그치? 그럴 때 일단 왼발 축발일 경우 연습 먼저 할 거야. 여기서 이쪽으로 미드아웃 해봐. 붙잖아. 그치? 이렇게 많이 붙잖아. 여기서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있어도 되고 키가 크고 팔이 기니까 한 손으로 잡고 있는 게 더 안전해. 그치? 내가 이렇게 나가면 돌면 되니까. 그치? 내 붙어 있잖아. 나를 밀어내면서 오른발하고 같이 오른쪽으로 임팩트 있게 한번 때리는 거야. 스텝을? 그치. 이게 먼저야. 이게 제일 중요해, 여기서. 내가 이쪽을 진짜 들어가는 것처럼 때려줘야 돼. 원, 투. 원, 투. 그렇지. 왔다가 이리로 나가는 거야. 아니야, 공을 먼저 잡으면 안 돼. 공을 먼저 잡으면 안 되고, 발이 나갈 때, 이렇게 있잖아. 있잖아. 잡아야 되잖아. 여기 커버 있으니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발이 닿을 때 캐치를 하면 돼. 캐치하고 뒤에 있는 무릎으로 배 힘주고, 그렇지. 갔다 오면 돼. 원, 투.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원, 투. 그렇지. 임팩트 주자마자. 근데 한 박자가 되면 안 돼. 이건 안 되고. 무조건 두 박자. 나가는 거야, 바로.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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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투 드리블에 멈춰서 스텝백까지 밀어둬. 굿. 원, 투. 이렇게 넣었으면 여기 한 발 이쪽으로 나가는 딛는 발 한 번 딛고 이렇게 있지.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은 걸 하려면. 나이스. 자세를 좀만 낮춰서 멈춰봐. 더 과장되게. 벌어져도 돼. 힘들잖아. 발이 뒤로 와도 돼. 자, 왼발을 뒤로 가볼게. 이렇게도 멈추잖아. 상관없어, 발은 어차피. 그 공을 미리 잡으면 위력이 반감돼. 내가 여기서 진짜 수비 깜짝 놀라게 해야 돼. 이거 연습이 필요해. 이거 한두 번 해서는 되는 게 아니야. 둘, 원, 투. 그렇지. 오른발 축발이지. 여기서 안쪽 넣는 거랑 이쪽 빼는 거 있잖아. 빼면서 잽을 때리는 거야. 거기서 크로스오버야. 근데 왼발이 옆으로 가면 안 돼. 공격적으로. 때려. 때려서 바로 안 들어가고 왼발이 앞에 나와 있잖아. 때리면서 몸을 띄우면서 발을 바꿀 거야. 그러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이 동작이 치고 들어. 그렇지. 일로 들어가냐 저로 들어가냐 이제 안 들어가냐 뭐 판단인데 바로 수비 상황 보지도 않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띄우는 거 연습 먼저 할 건데. 자, 이 동작이 드랍이라는 동작이야. 치고 들어가는 공격적인 자세야. 이 동작을 만들어야 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띄우고 떨어질 때 항상 이 동작. 이게 다 되는 거야.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슛도 되고. 그래서, 그러면은, 잽도 때리고, 좀 떨어뜨려 놓고, 반대로 잽을 때려내니까, 떨어뜨려 놓고, 바디 컨택으로 때리는 거야. 바로 갈. 띄워서 여기까지만 해볼게. 그 다음에, 투 드리블에, 스피드 스탑, 스텝백. 그럼 이렇게 되겠지. 봐봐. 어지러워. 오다가, 이런 식으로. 원, 투. 오케이. 굿, 굿.
굿, 굿, 굿. 드랍을 만들어 놓고, 드랍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몰아놓고 가는 게 더 제낄 수 있어. 지금은 그냥 떨어지고, 지금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거보다는 약간 두 박자로 이쪽 몰아놓고, 두 박자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똑같은 동작에서 여러 가지 공격법이 나오는 거야. 똑같이, 내가 똑같이 띄우는 것까지 다 똑같아. 근데 여기서부터는 상대방이 뭘 할지 모르는 거야. 그게 제일 맛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수비가 뒤에서 미드아웃 했을 때 뒤에서 따라올 때 있지. 뒤에서 따라올 때, 뒤에서 따라올 때 오잖아. 이런 식으로 바로 가슴에다 캐치했잖아. 그래서 밑에서부터 약간 반원을 그리면서, 그렇지, 거기서부터 때리는 거야. 이게 돼. 그렇지. 여기서 잡았으면은 다시 가져와서 이게 돼야 돼. 공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야 돼. 나이스. 그리고 띄울게. 띄워서 상황을 볼게. 원, 투. 그렇지. 크로스오버도 되고. 이거 들어간다고 생각해. 이리로 갈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슛. 원, 투, 발 바꾸고, 원, 투. 그렇지. 그렇지, 리듬 뺏는 거지. 왜냐면 드랍이랑 동작이 그냥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모르는 거니까. 몰아놓고 쏘는 거야. 안 들어가고. 그리고 몰아놓고 들어가고. 고. 원, 투, 원, 투. 나이스. 수비가 바짝 붙었어. 들어가는 거고. 이를 돌렸는데 수비가 이쪽으로 쭉 막았어. 크로스오버 하는 거고. 근데 수비가 쭉 떨어져. 쏘는 거고. 네. 세 가지 동작. 진짜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반대로, 튀는 것도 반대로 좀 멀리 튀어봐. 원, 투. 그렇지.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굿, 굿, 굿. 퉁 뛸 때 상황 보고 들어가다가 멈추고 퉁 스텝백 하고 이렇게 퉁 퉁 이 리듬. 외국 애들 지금 너무 좋았어. 지금 여기까지만 할까? 오늘 운동하러 온 게 아니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이게 개념만 좀 알려주고 싶었어. 시즌 끝나면 팀에 얘기해서 결제해. 아, 그래도 되겠네. 팀에 얘기해서 배우고 싶다고 얘기해. 바로 또 드랍이잖아. 뛰었는데 또 떨어져. 뒷발 붙어. 파. 파다가 아까 했던 뭐 모션 스탑이라든지 뭐 스텝백이라든지 아니면 뭐 펀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기술 요소도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막혔을 때 연습하는 기술 요소들이 있는 거고, 캐치해서 서 있을 때 하는 기술 요소들이 있는 거고, 이어가는 기술 요소들이. 이거 그게 다 이거 배워놔야 된다는 거지. 아니야, 우리는 그 기본기 동작이. 우리는 가장 기본은 포켓 드랍 리프트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부가적인. 포켓은 포켓 드리블 하나 중요하고, 드랍은 아까 들어가는 동작이고, 리프트는 띄우는 동작이고. 세 가지. 세 가지에서 부가적으로 다 입히는 거야. 드리블 막 이런 거 연습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 근데 뒤에 되게 오해하고 있다니까. 드리블 되게 많이 막 이런 거 하는 줄 알아. 다 이게 요소의 조합이거든. 그냥 화려한 드리블도 의미 없이 하는 애들 많지. 그냥 못 제끼는데 계속 드리블을 치고 있어. 그렇지. 그게 제끼는 드리블이 되려면 이런 요소들이 합친 드리블인 거야. 아무튼 홍보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팀에다가 결제. 내가 약속해. 결제. 내가 지금 올 것 같은데.